5월은 대한민국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예.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5월이 되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고 또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있고 또 우리 5월 18일 하늘 어버이날이 있고 또 5월 21일이 부부의 날도 있고 어버이의 날은 부모님에 대한 은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뜻에서 또 주어진 날 아니겠습니까? 예. 또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어린이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주라는 뜻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월 18일 하늘 어버이날에 하늘 부모님에 대한 그 은공을 우리가 또 잊지 말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꿈이 뭐냐 하면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 그 자격을 우리 자녀들이 다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참 슬픔, 아픔, 또 고통, 또 괴로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누려야 할 영원한 그 행복과 평화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경험하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실 때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쉽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책망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잘못해도 오냐오냐 해서 키운 아이는 나중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의 그 형성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못한 부정적인 어떤 그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따끔한 일침을 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체벌이 있게 된다면 아이는 옳은 길과 그른 길을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그런 길로 때로는 양식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물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척박한 곳으로 인도도 하셨지만 마침내는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 마침내는 그들이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거든요. 예, 우리 이제 복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편안한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방향의 길이 있겠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끄시는 길은 모두가 다 옳은 길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예, 척박한 광야와 같은 길로 인도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어떤 뜻이 계실 것이다 믿고 그 길로 진행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깨달음 없이 왜 하나님은 내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실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미래는 옳지 못한 그런 어떤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광야 40년 동안에 원망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예,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끔 그 길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자녀들을 앉히시고자 하시는 그 크신 뜻 가운데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는 보강해야 될 약점이 다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고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취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어떤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편안한 길, 쉬운 길,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어떤 길만 우리가 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필요한 길이라 하면 나서야 되겠죠. 예. 내가 좀 고단해서 피하고 싶은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필요한 일이라 하면 앞장서서 나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새벽녘쯤에 돌아오는 그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냐 하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란 말이야. 이 그물 어구를 정리하고 챙겨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몸은 밤새도록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 또다시 가보라 하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예수님 제가 좀 한숨 푹 자고 다음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롯의 사위들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건 뭐 두 배 가득 잠길 만큼 고기가 가득히 이렇게 잡히는 놀라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결국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 고모라 멸망 때 다 불태워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애써서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진행하고 보니까 엄청난 아름다운 결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도 항상 성경에서 일러주신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지난날의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행한 결과가 성경에 그냥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뭘 준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성경에서 그런 가르침이 왜 있는가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모두가 또 일어나서 깨어서 마지막 복음을 힘차게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다 찾아서 복음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이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노력 속에서 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어머니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천금보다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이 아버지의 은혜를 갚고 어머니 은공을 또 보답할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꼭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고 또 결심해 봅시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는데 어느 정도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온단 말이죠. 히브리서 3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셨죠. 그 다음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군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어떤 자라고요? 예,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마지막 이 예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장면 아니겠습니까? 4장으로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100번 듣고 1000번 들어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저희의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들에게 불순종이라는 것이 자꾸 생겨납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그냥 롯의 그 사위들처럼 농담처럼 생각하고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하지 않아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이런 정도로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것과 견줄 수가 없겠습니다만 굳이 비교하자면 음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왕의 말씀이니까 음영이죠. 그 음영을 거역하고 음영을 제대로 수행치 아니하면 그건 반역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6절의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시고 어머니십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설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우리가 결단코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맹세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남은 모든 시간이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은 가질지라도 롯의 그 두 사위와 같이 농담처럼 여겨버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아버지 어머님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길이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 그동안 불순종하게 살아왔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께 기도로서 또 고백하고 또 그 모든 잘못을 용서를 또 받고 아버지 어머니 일러주신 그 삶을 천금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다짐과 결심을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